안녕하세요. 빡빡간입니다. 아, 지금 풀 컨테이너 여기 하차로 이제 터미널에 들어왔는데요. 다른 쪽 폰 다 풀었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튀어나온 폰 잠금 장치가 컨테이너에 낑겨가지고 지금 폰이 안 풀리네요. 좀 부드럽게 윤활력 하라라고 지금 그리스도 뿌리고 별지랄을 다 해봤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이거 컨테이너 하차는 못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, 일단 터미널에다가, 제 생각에는 지금 얘가 이 장난기 봉이 폰 지금 컨테이너가 누르고 있어가지고 꽉 맞물려가지고 지금 이게 안 뽑혀지는 것 같습니다. 얘를 뽑아야 되는데, 일단 터미널 장비 조정하시는 분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저 차량 번호 726인데요. 그 좀 전에 그 통화하신 그 남성분. 지금 이 컨테이너가 콘을 누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끊겨가지고 콘이 안 풀리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한 1, 2cm 정도만 컨테이너 살짝 들어주시면은 콘이 풀릴 것 같거든요, 지금. 네, 알아요. 네. 전달해 주시나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장비가 해줄 겁니다. 지금 통제실에서 저쪽으로 전달을 했다고 하네요. 아, 일단 제 생각에는 컨테이너가 폰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핸들러 장비가 있는 쪽으로 왔는데 장비가 잠깐 이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른 일 한다고 바빠가지고 해주질 않네요.
거를 왜 안 했지? 지금 저 차는 20피트인데 지금 컨테이너 문이 앞쪽으로 있어가지고 컨테이너 돌린다고 저기서 대기 중인데 이제 안 와가지고 하나가 지금 빵빵 되네요. 아 스카냐 애용 소리 너무 커요. 아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빼야 되는데 컨테이너가 여기 너무 세게 누르고 있어가지고 얘가 뽑히지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안 뽑히는 것 같아요. 지금 얘를 잡아 당겨야 되는데 아우 장기야 좀 빨리 와주라. 네, 726인데요. 네, 콘 풀었거든요. 네. 아, 그 자리에 그대로 가 있으면 되나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콘을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,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겪었는데. 어떤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를 상차했는데 아예 안 풀리는,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상차하고도 이제 콘을 잠가야 되는데 아예 안 풀리는 것들도 있더라고요. 그럼 하차하겠습니다. 차 좀만 더 앞으로 빼야 되나? 여보세요? 정지요. 네, 정지요, 정지. 했습니다. 아 힘들었습니다. 다음 일을 하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컨테이너 다른 걸로 바꿔봤습니다. 테스트한다고. 근데 이 정상적이라면은 네. 이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돼야 되는데 아까는 이렇게 넣으면은 컨테이너가 누르고 있어가지고 얘가 뽑혀지질 않았었습니다. 왜 이러니?